영화 친구의 곽경택 감독과 권상우, 정요원의 만남으로 벌써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통증. 최근 공개된 영화 촬영장 사진은 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바로 여주인공 정요원의 겹겹이 의상 때문. 나도 어울리거든? 깨끗한 피부에 순수해 보이기 그지없는 표정, 기다란 팔다리에 뭘 입어도 우아해 보이는 것이 정요원만의 매력이라 여겼건만, 그녀 유독 영화 속에서만큼은 독특하고도 남다른 캐릭터로 열연하시니. 세상과 소통은 하되 혼자만의 공간에서 드라마와 시트콤 속에서의 다양한 캐릭터로 샤크라 영혼의 이미지 깨끗이 지워준 뒤 영화 김씨 표류기를 통해서는 자기만의 방에 갇혀 사는 여자 김씨로 열연. 영화 두 얼굴의 여친을 통해서는 헐크 이래 가장 무섭다는 다중의 여친으로 변신했다. 미쳤어요? 최근 개봉한 영화 적과의 동침에서는 전쟁난 시골 마을의 귀여운 소녀딸로까지 변신에 성공했다. 그녀의 연기 변신은 무죄. 그녀의 캐릭터 욕심도 덩달아 무죄. 보여줄 게 더 많은